안녕하세요. 안우주입니다. 안우주의 음주 맥주 아 맥주 음주 맥주 음주 3탄. 오늘은 빅웨이브라는 술을 할 거고요. 이것도 구매처는 홈플러스에서 구매를 했는데, 뭐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뭐 이마트에서도 뭐 판매를 할수 있고, 아니면은 요즘은 간혹 가다가 그 이마트 24 해가지고 그 편의점 있는 곳들에서도 많이 팔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거 홈플러스에서 두 병에 8,900원으로 구매를 했고, 이거는 제법 유명한 술이죠. 근데 저는 처음 먹어봐요. 이거 대형 매장에선 잘 안 팔아가지고, 밖에서 먹으면 비싸잖아요. 뭐 거기서 사도 비싸긴 한데, 일단 이건 정식 명칭은 빅 웨이브 골든 에일. 아, 잘 안 보이는데 빅 웨이브 골든 에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에일류겠죠. 그리고 원산지는 미국이고. 네, 맛이 되게 좋다는 얘기만 들어봤는데 아직까지 못 먹어봤으니까 자 지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건 항상 똑같죠. 오늘은 이 아사이잔. 아사히 잔 예쁘죠? 지금까지 나왔던 잔 중에서 제일 예쁠 겁니다. 뭐 몇 번 안 찍었지만, 이것도 뭐 저희 세트로 팔 때 그 사은품으로 주는 겁니다. 전 이 잔이 정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자, 뭐 항상 그렇듯 라거 필스너류 제외하고 뭐 에일비나 뭐 바이젠 뭐 이런 것들은 다 약간의 침전물이 조금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뭐 저는 이렇게 뭐 조금씩 남겨서 흔드는 편인데, 네, 한번 얘도 똑같이 해보죠. 힘듭니다. 향은 지난번 것들보다 조금 더 달콤해요. 달콤하고 조금 더 이렇게 팍 퍼지는 느낌이랄까? 끝내주죠. 장난 아닙니다. 이 맛이죠. 이렇게 거품이 싹 올라와서, 이제 처음 먹었을 때 거품만 들어오고 맥주는 안 들어올 때 그 느낌. 그 느낌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쓰진 않네요. 약간 다른 것들 국내에서 요즘 막 만들고 있는 그런 에일류 같은 경우에는 딱 입을 갖다 댔을 때 확 쓰는데, 거품만 먹어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달콤해요. 달콤하고 지난번 것들보다 조금 순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느낌이 달아요. 단데 막 가볍진 않고, 캔맥주 편의점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캔맥주로 약간 비교를 하자면 크롬바커? 파물라나? 아니면 블랑이 조금 더 약간 깊은 맛? 전 블랑 되게 싫어하는데 약간 블랑의 약간 깊은 맛. 그리고 얘가 싫다는 건 아니고 가볍게 먹기도 해 좋네요. 도수도 생각보다 낮을 것 같은데, 도수가 4.4도. 4.4도면 굉장히 낮죠? 4.4도에 용량은 355ml.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병으로 나오는 것들이 300ml, 330ml 왔다 갔다인데, 일반 병 맥주 치고는 조금 양이 많습니다. 일반 에이들, 일반 시중에 나오는 에이들보다는 약간 조금 가볍고, 그러니까 바이젠, 일반적으로 약간 바이젠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조금 색깔 탁하면서 약간 조금 바나나 색깔 나는 것들 있죠? 저 그래서 바나나라고 그냥 부르는데, 그 바이젠이랑 에일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에일이랑 약간 조금 섞어놓은 느낌. 캔맥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뭐라고 하지? 크롬바커. 네, 크롬바커와 블랑과 약간 좀 느낌이 비슷한데, 그것보다는 조금 상위 버전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안 쓰다 보니까 에일을 약간 좀 거북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되게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